그런데요, 머지않아 일본 선약이 변질이 됩니다. 일본은 모든 것을 일본에 수용하며 일본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수신 체계가 잘 안 된 사람이라고 해도 지급 변조나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다. 자, 지금 그 이야기한 지와라 세이카 그리고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이 도성 유학자들을 많이 수용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정체가 조선 유학자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대를 일본에서 만듭니다. 임진왜란 총유제의 날로 조선을 침략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침략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임진왜란 총유제라는 일본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반도가 무대였기 때문에요. 잘 모르는 일본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에서 조선 통신사로 조선 사람들이 온다. 다 환영합니다. 이분들은 유교의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입니다. 유교, 선약 사상의 굉장한 유독자들이다. 라고 하여서 당시에 한류붐이 일어납니다. 아, 조선이니까 조류라고 할까? 한류라기보다. 그러한 진짜 용감해서 조선 통신사를 맞이합니다. 특히 일본의 학자들은 내가 이런 식으로 시를 지었다, 시를 파달라 라고 조선 통신사 유행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조선 통신사 안에는 그 제수관이라고 하여서 일본에 가서 그런 그 정사들을 해주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두기도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일본에서는 시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당시 유교, 선약 붐이 일어납니다. 그런 시기였거든요. 일본은 대개 이 방에 이기 이원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합니다. 이기 이원론 아시죠? 어떤 것인지. 이하고 키가 뿌리 다르다. 쉽게 말하면 이는 사람으로 말하면 마음이죠. 좀 크게 말하면 키는 몸이다. 물론 마음속에도 이기가 또 있지만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정신하고 육체다. 이게 그 이성계의 논리로서는 뿌리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아니에요. 정신이 육체를 다 쓰려야 합니다. 이게 이 퇴계의 이기이원론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는 마음이고 이 이를 다스리는 사실상의 신을 인정합니다. 자, 이게 이기이원론. 이거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수용했습니다. 일본의 임진왜란 종유제란을 통해서 이 퇴계의 책들이 굉장한 일본에 유입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입된 그러한 인쇄술로 인해서 이 대개의 한문체제는 굉장히 많이 인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면 동경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요, 머지않아 일본 선약이 변질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가공 무역을 잘한다. 옛날부터 말씀 들었죠. 재료를 수입하여서 일본에서 가공하여서 수출한다. 가공 무역이 일본의 특징이었어요. 일본은 모든 것을 일본에 수용하며 일본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한국하고 다른 부분이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원형 그대로를 수용합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물론 한국 안에서도 유교가 이퇴계, 이율고, 기타 합파로 많이 나누어졌지만 일본보다 거의 원형에 가까웠고 또 그것을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본은 완전히 다른 것만 들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특징적인 것,
말씀드리며 욕성혁명을 부정했습니다. 욕성혁명 뭔지 아시죠? 왕이 왕답지 않으면 하늘이 그 왕을 갈아버린다. 하늘이 누군가를 세워서 왕을 갈아버린다. 이게 욕성혁명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대계가 욕성혁명. 그리고 조선왕조 안에서도 나쁜 왕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유교, 선약이면 기본 중의 기본 중 하나죠.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왜? 이러한 체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걸 갈아버린다 하면 이게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러한 걸 보호하고 또 장군도 나도 갈아버리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장군하고 왕을 지키는 그러한 사상으로 변질이 됩니다. 또 야마다 소고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유명한 선리학자였는데요. 인간의 총욕을 긍정합니다. 이대게 그 선리학의 기본은 총욕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요새는 이대게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잠든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행동의 기초로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식욕 그리고 수면욕, 성욕 이거는 인간의 행동의 기초다. 완전히 긍정합니다. 특히 성욕 같은 것을 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선약이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욕심이라는 것을 일단 긍정하는데 너무 욕심대로 인간들이 움직여버리면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이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라는 것이 중요하다. 예의입니다. 그 외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거는 내면적으로는 무엇을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외면적인 예의를 사람들이 다 갖추도록 함으로 인해서 인간사회의 질서가 지켜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인들은 만나면 다 예의발랄. 그렇죠? 예의발랄. 무슨 말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 왜냐하면 내면성에까지는 간섭을 안 하는 유교가 됐어요. 선약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약은 내면성까지 간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가서 선약이 변질이 됩니다. 내면성을 많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또 오규소라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이 사람 무슨 말을 했는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급형천하 이거하고 그 기초가 되는 수신제가 이것을 분리합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일본은 수신제가 완성해야만이 지급형천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수신제가가 엄마진짜이다 그러면 아웃이죠. 한국에서 일본은 그것을 분리합니다. 수신체가가 잘 안된 사람이라고 해도 지급현천하에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다. 이게 굉장한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일본에 내려오고 있어가지고요. 일본 정치인들이 수신체가 많이 다지지 않습니다. 정문의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그냥 장관을 지명하면 끝납니다. 일본의 총리들은요, 거의 다 여성 문제가 있었대요. 다, 그, 총들이 다 있었대요. 세관들, 사들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럼 끝나잖아요. 발각이 되면. 일본은 발각이 되어도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수신체가, 막 그거는 하나, 요소 문제 뿐인데요.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오히려 일본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급형처 이쪽으로 더 강조한 것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은 역시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요. 수신체가가 기본이거든요. 지급형처나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수신체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해요. 그게 실제적인 전략의 전통적인 생각이다. 한 사람인데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까 봤던 그 예의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음악을 말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악을 많이 연주해야 된다. 그렇게 하여서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음악으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악이라고 말합니다. 예의하고 음악이었습니다. 많이 변질되죠. 그런데 야마가소코나 오규소라이는 현재까지도 일본 사상계의 거물로 꼽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손야카 일본적 국색인데요. 그 아래에 있는 거 일본인의 사고방식이 일본 손야카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용인하는 일본인들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 결합 조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이 대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너무 많이 대립했기 때문에요. 요새 여러 단체가 있으면 대립이라기보다 화합적으로 갑니다. 이게 한국은 오히려 대립하는 게 다반사인데요. 일본은 대립보다는 어느 정도 혼돈적인 면이 있으면 조금 좋은 관계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격한 대립으로 안 가는 일본 문화라는 것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비합리적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일본인을 보면 합리주의가 아니냐. 손자병법의 사고는 합리주의인데요. 기타는 비합리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즈코라고 아세요? 혹시 미즈코는요, 낙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낙태한 아이를 위해서 40일 정도 기도를 올려요. 자기가 못 따를 경우는 철에 막힙니다. 이거 미즈코 코이야. 미즈는요, 물이에요. 코는 아이, 물의 아이입니다. 일본은 기독교 국가 아니기 때문에 낙태한 아이들에게도 생명이 있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살아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죽은 아이가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과학적인 이유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잘 믿고 있어요. 이게 비합리적인 진실일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가면 어느 촌이나 신사에 미즈코를 이렇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 굉장히 많고 그것으로 돈벌고 있어요. 촌이나 신사 이러한 거 기타 많아요.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하든 있잖아요. 이 부족은 갖고 있으면 효능이 있다.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 거 그 부족을 일본인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을 항상 갖고 다녀. 핸드백 속에 놓고. 그런 게 많이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피해함이 좀 미신적인 게 많습니다. 신도라는 게 미신적이니까. 신도 이야기 조금 하면요. 일본 신도 아시잖아요. 신사 만들었잖아요, 여기. 한국에. 신도는 영혼을 일단 인정해요. 사후의 세계.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나타나요. 그런데 영혼이 가는 데가 없어. 천국이나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도예요. 그러면 죽은 영혼 어디에 갈까요? 여기에서 쳤다 하면 여기에 있어.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래서 일본인들은 유령을 잘 봐요. 그 사상 때문에 뭐 유령으로 보이는 거지.
시조위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성리학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이야기. 일본 수도가 달라서 불교의 발장을 쭉 하겠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에도시대에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장군이랍니다.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그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장. 그리고 3년상, 이거는 사회적 폐해가 많다 라고 해서 3년상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일본에서 한국에서 3년상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효자잖아요. 이전에는요. 나 일본은 한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 와서 3년상 하는 게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돈손치, 그러니까 같은 손인데 결혼 못 하잖아요. 요새는 조금 느슨해졌지만 법에 의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돈손, 동본, 이거 결혼 안 하잖아요. 지금도 기본적으로 결혼 안 하잖아요. 일본은 상관이 없어요. 현재도 법으로는 사촌끼리도 결혼할 수 있어요. 일본은. 물론 많이 안 합니다. 그래도 결혼해도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짐승이야.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너무 다르지. 그리고 비혈연 양자가 입양한 사위, 이거 일본은 즉 허용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사카 가문에 남자가 없다, 딸밖에 없다. 그러면 딸의 남편을 양자로 데려와요. 외부에서, 다나카라는 집에서. 근데 그 사람을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 송글을 다나카에서 호사카로 바꿔요. 이게 가능해. 일본 대리르 사위, 이거 했어요. 그렇게 하여서 일본은 가문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혈통으로 남기려고 보통 하는데 그 여의치 않은 경우는 이름만 남겼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일본 사람들의 이름을 시명이라고 하죠. 성명 아닙니다. 시명. 시라는 것은 집단, 시족의 이름. 여기는 혈통 집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나 들어가겠다. 근데 고용 받으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여서 이름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으로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그 유교의 혈돈주의가 아니라 가문주의, 집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경제도 유교합니다. 그래서 한때 남자아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아니지만 한국은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 아니면 낙태만 시켰어요. 진짜 여기서. 그런 시대였어요. 1988년쯤에 한국에 왔을 때. 아직도 그랬어요.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 남자 없어도 데려오면 되니까. 조금 다르죠.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얼굴만 비슷하다. 생김새가 비슷하다. 일본에도 유교 문화가 있고 한국에는 유교 문화 그대로. 일본은 다른 문화도 많다. 메이지신 같은 것은 양명학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일본은 양명학 좋아해요. 양명학의 특징은 인간은 진리를 먼저 마음이 알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성리학은 진리라는 것은 공부해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양명학을 시작한 사람이 계속 중국의 과거에 돌려줬대.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돼. 양명학을 발명하게 된 거죠, 사실. 그러나 보통 공부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 나 진리 알고 있어. 공부하지 않아도 이게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 네, 그러한 현상하고도 연결돼요. 막 그런 것이 아닐까. 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